그럼 먼저 얼굴 커스터마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레스 모바일은 기존의 복잡한 조작과 세밀한 조정을 통한 커스터마이즈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모바일에 특화된 손쉬운 드래그 조작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값을 설정할 수 있는 핑거 무브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가운데 기본 외형과 세 개의 타겟 외형을 두고 손쉬운 드래그 조작을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타겟 외형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타겟 외형을 변경하면 또 다른 다양한 조합의 외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피부 색상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으로 무궁무진한 조합의 외형을 만들 수 있는 블레스 모바일의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헤어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중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에 어울리는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린 미구라투리스의 재앙. 검은 탑으로부터 시작된 그 재앙은 루멘 제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많은 희생 끝에 검은 탑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지만 평화의 시간은 깊지 않았다. 검은 탑의 봉인을 다시 풀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대륙의 패권을 두고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하이란과 우니온은 검은 탑의 부활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중단하고 협력을 선택한다. 그렇게 검은 탑의 부활은 저지했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은 탑 공인에 실패했다면 세상은 지옥이 됐겠지. 지원 병력이 도착했으니 서둘러서 문을 열어주게. 악마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하네. 이곳은 내가 지킬 테니 그대는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해 병사들과 합류하도록 하게. 서둘러! 늦기 전에 라디스님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해.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네. 그대가 탈 것도 준비해왔으니 이용하게. 이봐, 무슨 일인가? 기랄,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전염될지 모르니 조심하게. 병사들을 변이시킨 힘은 전방에서 흘러온 것 같네. 이럴 시간이 없네. 당장 2차 방어선으로 이동해 병사들과 합류해주게. 라디스님도 그곳으로 향하셨네. 스페르마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게 막아야 해. 정제된 스페르마의 힘을 빌려 놈을 쓰러뜨릴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게.
준비가 모두 끝났네. 정제된 스페르마가 그대의 내재된 힘을 증폭시킬 테니 그 힘을 이용해 놈들을 물리치게. 움직이네. 정신이 드십니까? 눈을 뜨셔서 다행입니다. 라디스님께서는 2차 방어선에 남은 병력을 추려 빗줄기가 솟아오른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깨어나시거든 곧장 합류해달라는 전원을 남기고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 악마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악마들은 다른 경로로 방어선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